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왓배TV 김정석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글러브 브랜드가 하나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 한번 리뷰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네, 짐스 글러브라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10년 전 국내에도 잠깐 소개가 됐던 제품이어서 저는 한 10년 전쯤에도 한국에서 이 짐스라는 브랜드의 제품을 착용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본의 그런 중소하고 마이너한 브랜드들도 사실 재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뭔가 좀 다음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좀 브랜드를 좀 인수하는 과정이나 그런 이제 브랜드를 팔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때 그런 주인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첫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왓페이스볼에 한세 가지 모델이 입고가 됐는데 그중 한 가지는 제가 이제 매장에 비치해놨다가 이거 길가게 이제 가공이 다 완료된 제품이었기 때문에 저희 손님께서 껴보고 가죽의 느낌이 너무 좋다고 하셔서 구매해갖고 지금 저희 목동점에 하나 있는 요 브라운 컬러의 모델을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될게 일본 브랜드들 아니면은 여러분들께서 일본에 뭐 여행 중이시거나 아니면 뭐 출장 길에 일본 야구 용품 샵을 가시면 요즘의 추세는 예전에 제가 방문했을 적에는 이제 일본의 샵들도 당연히 이제 새 글러브가 비치가 되어 있고 구매를 하는 형태의 이제 소비자분들께서 이제 뭐 길각을 뭐 유상으로 잡아주세요 하면 이제 일본에서 가공을 하는 형태로 이제 판매도 되지만 요 짐스 글러브의 특징은 본사에서 직접 이제 온탕 네, 무령부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직접 제품 태그에 표기를 해서 이 글러브는 본사에서 직접 형부처리가 완료된, 길들이기가 완료된 제품을 판매합니다라고 명시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희 왓페이스볼에서 한세 가지 종류의 컬러가 입고가 돼서 이제 한 가지 모델은 판매가, 빨간 색깔은 판매가 됐고 이 모델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제 짐스에 처음 껴본, 착수해본 느낌은 이 글러브 한정 연식 글러브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본 글러브를 선택하실 때는 연식 글러브이냐 경식 글러브냐의 그런 구매하는 기준은 눈으로 확인을 하면은 사실 구분하기가 힘들죠. 하지만 이제 이런 제품의 품번이라든지 그 브랜드가 나타내는 연경식의 구분이 꼭 표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본에 샵을 가셔도 일단 금액이 저렴하면 연식 글러브라는 거는 뭐 당연히 당연지사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연식의 한정품이라든지 이런 제품들도 사실 국내 한 경식 가격 기준으로 판매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은 물가가 비싸죠. 예, 그래서 야구 글러브가 상당히 높은 금액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보통 제 기준에서는 2만 엔대에서 3만 엔대까지는 연식 사양까지도 이제 글러브에 이제 판매도 하는 건 경우가 있을 것이고 약간 요즘에는 준경식이다 아니면은 뭔가 조금 초심자를 위한 경식용이다 해서 3만 엔대 후반부터는 일본에서 경식용 글러브를 판매하는 브랜드들도 덜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메이저 브랜드들은 경식 글러브 기준에서는 5만 엔이 그냥 훌쩍 넘어가는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스 글러브는 굉장히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도 몇년 전부터 계속 이제 유튜브를 보면은 이 짐스 글러브도 일본 유튜버들 통해서 많이 다양하게 홍보도 되고 마케팅도 많이 펼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글러브가 왜 착수했을 때 기분이 좋았냐면은 뭔가 모르게 이제 우리의 그런 길들이기 방식과 일본의 샵들에서 길들이기 하는 방식들 아니면 브랜드에서 형부처리하는 저만의 방식들이 각기 전부 다 그런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짐스 글러브를 만들면서 직접 제작자가 이렇게 형부처리를 한 느낌은 이 글러브 자체가 굉장히 좀 파운딩을 좀 많이 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볼집이 많이 깊게 패여 있어요. 그래서 얕은 글러브 쪽보다는 약간 포켓이 깊은 네, 깊은 이런 야수들한테 굉장히 최적화된 모델이고 이런 글러브들은 결국에는 이제 좀 공을
빨리 빼내는 동작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캐칭이 우선시되는 그런 플레이어들한테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서 추천을 드리는 이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짐스 글러브는 메이드 인 저펜에서 일본 생산이고요. 아, 짐스가 도대체 이 얘네가 내세우는 글러브에 이제 이런 이제 레이미 이제 짐스라는 이제 필체가 글러브 로고에도 이제 이렇게 새겨져 있지만 짐스는 일전 초창기 모델은 약간 이런 박쥐를 형상한 모델일까요? 네. 이 박쥐를 형상한 이런 로고 타입이 짐스 글러브입니다. 그래서 자체 홈페이지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짐스는 약간 이제 좀 영문의 이런 앞글자를 따서 이제 짐스라는 브랜드가 탄생이 됐는데 짐스 브랜드가 탄생하게 된 그런 연도가 1999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밀레니엄 이제 시대로 돌아오기 바로 직전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을 뜻하는 Z자를 앞글자를 땄고 E가 두 개가 들어가는 건 이제 익스트림이라고 해서 약간 조금 궁극의 궁극을 좀 더한 그런 글러브를 만들겠다는 신념의 뜻에서 이제 E를 두 개를 넣고 M은 이제 맥스라는 걸 뜻해서 이제 좀 최고의 힘을 쏟아서 최고의 글러브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일념이라는 각오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S는 마지막으로 스페셜이라는 몰에서 좀 특별함을 선사하겠다. 이렇게 해서 짐스라는 브랜드의 이름이 탄생하게 된 이제 글러브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형부 처리가 됐다라는 거는 이게 연식 글러브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상 사실 연식 글러브라고 모를 정도로 굉장히 좀 경식에 가까운 이런 느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오일링도 이제 도포를 하면서 네, 길각이 너무 네, 너무 잘 잡혀 있어서 이것도 역시 목동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있기 때문에 언제 팔릴지는 모르지만 이 영상이 나가온 이후에도 궁금하시면 직접 저희 매장에 오셔서 짐스 글러브 한번 만나보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와빼 정석이었습니다.